자, 이번 시간에 비유동 부채 거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발행 시그 발생되는 그 차액은요, 할인 발행할 경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할증 발행할 경우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비가 나오면요, 액면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발행비를 처리하시고,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장기 차입금의 상환일이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일 경우 유동성 장기 부채로 처리하시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입액 계산은 단과 같이 합니다. 단기 말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드 번호 단과 같습니다. 자, 책을 보면서 거래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 입력 8월 1일에다 거래를 넣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당사는 만기 3년 액면 금액 1억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유효 이절법에 의한 사채 발행 금액은 9,500만 원이다. 사채 발행 시 유효 이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면 금액이 1억이고, 그 다음에 발행 금액은 9,500이니까, 할인 발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차변의 보통 예금.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의 사채. 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사채 액면 금액은 1억이고요. 회계 처리하실 때, 사채 발행 관련된 회계 처리 하실 때요. 대변에 사채를 쓰시는 건데요. 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면 대변에 사채를 쓰시는 건데, 그 금액은 액면 금액으로 항상 써야 됩니다. 사채 장부 금액을 물어본다면, 이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에서 차감해야 되므로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금액 1억 원인, 8월 2일입니다. 액면 금액 1억 원인 3년 만기의 사채를 1억 600만 원에 발행하였으며 발행비 50만 원을 차감한 대금을 신한은행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사채를 할증 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비가 나왔습니다. 사채 할증 발행 시 발행비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차변의 보통 예금 대변의 사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데 발행비가 나오지 않았다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600만 원인데요. 발행비 50만 원을 차감해야 되므로 550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넣어보면 단과 같습니다.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쓰는 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되고요. 원래 600만 원인데 발행비가 발생되면 사채 할증 발행 시 발행비를 차감하라고 그랬으므로 550이 된 겁니다. 발행비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요. 할증 발행했는데 그 차액이 적을 경우 발행비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결국에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손해를 봤으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면 발행비가 사채를 할증 발행했는데 할증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할증 발행 차금이 만 원이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발행비가 2만 원 나왔다고 한번 해보죠. 자, 이러면 사채 할증 발행 시에 그 발행비에 대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감에서 차감하라고 그랬는데, 차감을 하다 보면 만원 빼기 2만 원 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다 사라지니까 이거 회계 처리할 때 표시가 안 되는 거고요. 표시가 될수 없죠? 예. 그만원 빼기 2만 원 했을 때 마이너스 만원 나오게 되는데 얘가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된다 이거요. 일반적으로 사채를 할증 발행하면 그 할증 발행 차금보다는 발행비가 적기 때문에 차감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보다 발행비가 더 많이 발생된다면, 그래서 그게 음수로 나온다면, 차감을 하고 나서 그게 음수로 나온다면 그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 이런 겁니다. 사채 할증 발행 이 차금 계정은요, 사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표시됨으로 대변을 합니다. 따라서 사채의 장부 금액을 물어본다면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을 경우 이두 개를 더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사채의 장부 금액은 1억 더하기 550이 되는 것입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는 항상 액면 금액을 쓰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8월 3일 액면가액 5천만 원 사채 중 액면 금액 2천만 원을 2,033만 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하였다. 당사의 다른 사채 및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계정 금액은 없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채 상환이죠? 사채 상환입니다. 액면 금액 5천만 원짜리 사채를 액면 금액 5천만 원짜리 사채 발행한 것 중에서 액면 금액 2천만 원짜리 사채를 2,033만 원에 상환했어요. 더 비싸게 주고 상환한 거죠.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이런 관련된 계정 과목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지금 처리하는 거잖아요. 차변에 사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 받은 상환해준 우리의 사채를 차변에 쓰시고 부채 감소시켜야 되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이렇게 나갔죠. 자, 그러면 사채를 상환하면서 33만 원을 더 지급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사채 상환 손실 되는 겁니다. 사채 상환 손실. 자, 이런 경우 그 사채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이 주고 상환하면 사채 상환 손실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상환 손실은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론편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채를 상환할 때 사채 상환 시 사채 장부 금액과 상환 금액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상환에는 이제 만기 상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상환이 있는데 만기 상환을 하게 된다면 사채 액면 금액만 장부에서 제거하면 됩니다. 만기가 되면 사채를 할인 발행했든 할증 발행했든 상관없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산 시까지 상각이나 환입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남은 거는 사채 액면 금액밖에 없으므로 만기 시에 상환하게 된다면 사채 받고 그냥 돈 주고 뭐 현금 줬다 그러면 현금 주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즉 사채 상환이 상환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요. 근데 조기 상환하게 된다면 그 사채 그 장부 금액과 상환 금액을 보시면 이 둘의 차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제 만기에는 이 장부 금액 과 상환 금액이 똑같아요. 만기 시에는 이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상환 금액도 그 그대로만 지급하면 되니까 액면 금액이 나갑니다. 따라서 차익이 발생되지 않는데
조기 상환할 때는 이게 발생돼요. 그리고 조기 상환할 때 일반적으로 사채의 장부 금액은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사채를 액면 발행하지 않는 이상은 사채, 액면 금액에다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런 계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 이런 계정이 존재한다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빼는 것이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하는 것이므로 이걸 빼고 이걸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리는 없겠지만, 예.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보다 만약에 지급한 대금이, 상환 금액이 만약에 이 금액보다, 이 장부 금액보다 더 많이 주고 상환하면 사채 상환 손실이고요. 더 적게 주고 상환하면 사채 상환 이익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냐면, 이 문제에서는 얘네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얘네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문제 스타일인데,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얘네들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없다. 그랬으니까 문제가 아주 쉬워졌죠. 그래서 사채, 전체 5천만 원짜리 중에서 2천만 원 상환했는데, 2천만 원 액면 금액 우리가 받고, 그 다음 돈은 2,033만 원 나갔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된 걸로 처리했습니다. 실제는 얘네들이 있다고 나오면요. 얘네들이 있다고 나오면, 얘네들 금액을, 얘네들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얘네들 금액을 계산한 그 장부 금액과 상환 금액을 비교해서 상환 이익, 상환 손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대비가 되셔야 되는데요. 이 이론편에서 이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이론편에 있는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고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어렵게 나온다면 거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생산직 사원인 김영호가 퇴사하여 퇴직금 600만 원중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1만 원을 온천징수하고 예수금이죠? 예. 나머지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퇴직일 현재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잔액은 400만 원임.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먼저 사용해야 됩니다. 400밖에 없고요. 퇴직금 600이니까 부족한 그 200만 원은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직원이 생산직 직원이므로 제조원가로 처리돼야 되고요. 퇴직금의 비용 이름은 퇴직급여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 갖다 먼저 써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생산직이므로 제조원가 508번 사용하시고, 대변에 예수금, 대변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